네, 이번 신학기부터 늘봄 학교가 본격 도입된 가운데 지역 아동센터가 위축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늘봄 학교 시행에 따른 구인난과 공간 부족 등 부작용을 줄이고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지역 아동센터와의 조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시내 한 지역 아동센터입니다. 방과 후 돌봄과 학습 등의 복지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민간 차원에서 무료 공부방으로 시작된 지역 아동센터는 지난 2004년 법제화를 통해 아동 복지 시설로 거듭났습니다. 최근에는 진로 탐색이나 자격증 취득 등의 영역으로 공적 역할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같은 지역 아동센터는 제주 지역 내 67개소, 지자체가 운영하는 다함께 돌봄센터는 7개소에 달합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본격 시행 중인 늘봄 학교로 인해 이들 아동센터들이 위축될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늘봄 학교와 지역사회 돌봄 기관 간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 토론회에서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늘봄 학교가 기존 돌봄 시설에 대한 배려나 고려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미 가정과 지역사회와 활발한 연계로 지역 아동센터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상황에서 늘봄 학교의 확대 계획은 아동센터 이용률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미 돌봄 생태계가 다좀잘 꾸려져 있는 곳에 이게 들어오면 현장을 더 혼란시키고 기존에 있는 질서들을 오히려 깨트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또 원도심 학교처럼 학생 수가 적은 지역에 지역 아동센터들이 충분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획일적으로 늘봄 학교를 도입함으로써 예산 낭비와 기존 돌봄 시설 운영을 위축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이 때문에 돌봄 수요나 제주 지역 여건에 맞는 늘봄 학교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이들이 많은 학급이 있는 학교에서는 늘봄 학교가 있어서 같이 이제 상생할 수 있고, 이렇게 각 기관이 이렇게 있는 데는 그냥 여기에 맞춰서 늘봄 학교 말고 여기에 맡겨서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또 우선 돌봄 대상 50% 수용이나 정원 제한 등 지역 아동센터 운영 규제를 완화해 다양한 돌봄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행정에서도 늘봄 학교만으로 돌봄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학교와 지역 아동센터 협력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평일에는 학교에서, 주말에는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돌봄 교실 등 제주형 돌봄 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저희들이 2004년부터 가져왔던 노하우가 우리만이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새로 시작하고 있는 늘봄 학과하고 연계해서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강사의 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서로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여지고. 한 전문가는 제주의 늘봄 학교 신청 비율이 전국 최고 수준을 보인 것은 많은 도내 돌봄 시설이 운영 중이지만 유기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라며 효율을 높이기 위한 협의체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